시사파의 심층분석. 제가 국민의힘의 상황과 왜 윤석열의 등장은 진짜 쟤네들은 괴멸이에요, 괴멸. 우리에게 지금 당장 위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위기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민주주의가 굉장히 세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뭐 이낙연이 약간 삐그덕거린다 그래도 이낙연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다가오면 등판을 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민의힘 여러분들 뭔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지 잘 보세요. 당대표와 대권 후보자 간의 갈등, 거기에 보이지 않는 문고리 논쟁, 거기에 같이 경선을 뛰었던 홍준표, 유승민은 아예 합류도 안 하고 따로 놀고, 이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어떤 선거가 될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여러분들 보지 않아도요, 그냥 네거티브 선거예요. 그냥 네거티브 선거가 돼요. 그러면 어느 진영에서 큰한 방을 지고 있냐예요. 여러분들, 제 말이 틀릴 것 같아요? 이제 99일 남았거든요? 이 선거가 정책과 공약의 싸움이 될것 같아요? 안 돼요. 이 선거는 역대 어느 대선보다 그냥 네거티브 선거예요. 제 눈엔 보여요. 이 선거는 그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그냥 네거티브 전면전 싸움이에요. 왜 그러냐? 상대당 후보, 즉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당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그래서 보수 괴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딴때 같으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정치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응?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은 정치인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잘 생각해 보세요. 유승민이나 홍준표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됐다 그러면 나머지 세력을 규합하는데 쉬워요. 서로, 아, 나랑은 좀 정치 노선이 다르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고 저 사람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수 진영을 위해서 걸어왔던 길이 있는 거예요, 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조중동이 띄워주고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 들었다 그러면서 그냥 영입해갖고 대통령을 만들라고 했던 자들 있죠. 그 자들이 누구겠어요? 지금의 문고리 권력인 거예요. 윤석열을 영입해서 자기들의 위태로운 정치적 위신을 세우려고 그랬던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요. 바로 바른미래당 출신들. 처음에 보시면. 바른미래당의 출신들과 비박들, 거기에 바로 변박들이 가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박들, 바른미래당 미래가 없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장제원이에요. 장제원.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장제원이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취재를 하고 그래 보면요, 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관두고 나서 몇 개월 동안 뜸들이고 밖에만 있었냐면, 이 장제원을 중심으로 해서 변박이 존재합니다. 이제 박근혜 끝났다라고 하면서, 저쪽은 정치적 이익 집단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쪽은 정치적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장제원의 역할은 이미 박근혜 끝났다라고 하면서 대세가 기울었다 그러면서 중진급 이상들의 의원들 모집하는 데 시간을 소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면 윤석열은 3월 달에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왜몇 개월간 있다가 6월에 입당을 했냐? 그세 달간 무엇을 했냐? 논게 아니에요. 장제원이나 이런 주변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제 미래가 없는 자들이 윤석열 주변에 붙어갖고, 윤석열에게 옆에서 그 문고리 권력 행사를 하면서 여기저기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러면 장제원이랑 윤석열이가 왜 이런 3개월 동안에 당의 조직을 장악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냐? 안철수의 실패, 반기문의 실패,
황교안의 실패를 본 거예요. 그렇죠? 황교안이가 실패하고 반기문이 첫째 실패하고 그런 게 뭐냐면 당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주변에 3선 이상의 중진급들이 쫙 모인 거예요. 그럼 왜 윤석열 주변에 3선 이상의 중진급들이 모이기 시작했냐? 반 이준석 세력들이에요. 저쪽은 누가 봐도 꼰대당이거든. 근데 이준석이가 당대표 되는 순간 자기네들이 더 위태로워지거든요. 당이 개혁돼야 된다, 변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자꾸 떠드니까 생각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반 이준석 세력들이 저 땅이 어린 게 무슨 누구보다도 꼰대당인데 이준석에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장재원이나 여태까지 이준석이 계속 부딪히고 거기에 장재원, 권난동 어떤 사람이 댓글에 이렇게 썼더라고. 왜 타파님은 권선동을 권남동이라고 맨날 부르세요? 좀 죄송한데요. 권남동이 아니라 권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하도 법사위에서 난동을 부려갖고 별명이 권난동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타파님은 왜 권선동을 맨날 권남동이라고 부르냐고. 난동을 부려서 별명이 권난동인 거예요. 예?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죠. 이준석 당대표가 딱 들어올 때 이준석을 누가 밀었어요? 친박이 밀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준석을 누가 밀었어요? 친박이 밀었고 비박과 바른미래당 출신들은 나경원을 밀었다고요. 이준석이 당대표 되는 순간 불만이 있던 사람들은 아, 이준석 밑에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척결의 대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윤석열에게 작업 들어간 거죠. 그래서 윤석열을 3개월 동안 윤석열의 당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밖에서 윤석열을 입당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딱 만들어 놓고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쫙 포진했었잖아요. 그건 뭐냐? 누가 봐도 여러분들. 그럼 왜 국민의힘이 화학적 결합이 힘드냐? 누가 봐도 정상적인 후보가 아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의 권력을 이익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허수아비를 앞세워갖고 뒤에 그래서 장재원이가 여러분들 장순실이라는 이름 별명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순실이라는 별명이 붙어요. 윤석열을 이용해서 자기가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장재원이를 비서실장을 시키려고 윤석열이가 의중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장재원이는 아들 문제에 엄청난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재원이가 멋지게 자기는 뭐 비서실장이나 이 자리를 고사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 뒤에서 누구랑 조정하냐? 바로 김건희랑 조정하는 겁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장재원, 김건희 직통라인이 개설돼서 장재원과 김건희가 윤석열의 직통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중건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장순실이 되었구나. 응?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국민의힘의 다른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이런 걸 모를 것 같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윤석열을 경선에서 이겼다고 손 들어주고 왜 안 나서겠어요? 정상적인 후보가 아닐까?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되냐? 윤석열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이번 대권에 패배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그냥 괴멸이에요. 재창당을 하든지 아니면 공중분해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수많은 3선 이상의 중진들이 왜 윤석열 뒤에 섰겠어요? 국민의힘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20대, 30대의 호응을 받으면서 등장한 이준석의 파워가 세졌는데 응? 이준석의 국민의힘 옆에 붙어 지금 윤석열 옆에 붙어있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다음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다음 당대표도 이런 식으로 개혁의 이미지로 가야 되면 자기네들이 개혁 대상이거든요. 응?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인 홍준표가 만약에 대권 후보가 됐다.
그래갖고 국민의힘이 다 같이 힘을 모아. 홍준표는 그 정치인이잖아요.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3선 이상의 의원들이 부담이 되는 현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 말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거대 정당에서 3선 이상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재선들이 개혁을 외치고 오히려 쇄신을 외치고 누가 더 쇄신하냐의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응? 근데 지금 3선 이상은 전부 윤석열에게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 괴멸의 시작이냐면요,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들이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버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 절대 윤석열은 대권 후보가 될 수 없겠죠.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비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뭐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이런 나름 보수 정치를 수십 년간 지켜온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쪽에서는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편인지 저쪽 편인지도 모르는 이중 배신자 윤석열에 줄을 서갖고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었으면 유승민과 함께 정치했던 사람, 홍준표와 정치했던 사람, 뭐 원희룡과 정치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윤석열을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밀어냈어야죠. 정상적인 정당이면. 제 말이 틀립니까?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었다 그러면 윤석열이 정치권에 얼쩡거리고라는 거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니까. 검찰총장 얼마나 됐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 뭘 믿고 정치를 하려 그러냐라고 해서 사실상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의힘도 보수정당이라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자기네만의 정치 결사체가 이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윤석열이의 등장에 호응을 하면서 정치 생명이 끝나가는 중진 이상의 의원들이 윤석열에게 붙으면서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정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버린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저는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끝난 다음에 3개월 지지율 좀 나온다고 여기저기서 영입해갖고 윤석열 캠프에 영입하는 바람에 사실상 정상적인 국민의힘의 경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엄청나 심각한 거였죠.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아무리 내가 친박이고 욕을 먹었지만 자기가 박근혜는 그래도 이쪽 보수 진영에 지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박근혜는 보수 진영에 지분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박정희라는 아버지가 있었고 박근혜 자체 아버지의 후광을 받아서 박근혜라는 계파가 형성될 수가 있었고 박근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윤석열이 무슨 계파가 있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총장이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 결과가 뭐냐? 아직도 바른미래당과 친박과의 보이지 않는 암투예요. 그런 암투의 결과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친박에서 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 비박과 바른정당 박근혜 탄핵의 주역이었던 사람들이 대선 후보를 낼 것이냐의 싸움이었어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앞으로 어떤 당권을 잡든 뭐를 하든 간에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비박에서 당권 잡기는 힘들잖아요. 친박과의 손을 잡는 게 필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치적으로 앞으로 왜 이 힘겨루기가 일어나냐, 윤석열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이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집단과 윤석열을 앞세워서 정치적 부활을 노리는 집단은 과거 박근혜를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들이에요. 아직도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못 건넌 거예요. 그냥 덮었던 거예요. 어? 그러고 있다가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왜 김종인이 못 끼었을 것 같아요? 왜 김종인을 총괄 선대 본부장으로 만들다고 하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관계자라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왜 막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이 허수아비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이가 실질적으로 윤석열 주변의 3선, 4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을 입단속부터 시켰겠죠. 윤석열이 아닌 장제원이나 또 다른 3선, 4선 중진들이 김종인이 들어오면 친박, 비박은 죽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김종인과 이준석이, 이준석은 20, 30대를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개혁을 해야 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실상 3선, 4선, 후선, 2선 후퇴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는 당대표예요. 김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괄본부장을 해서 윤석열이 자기 말을 들을 경우에는 탕평 인사를 통해서, 그럼 장제원이 낄 자리가 있습니까? 아들 문제가 저렇게 심각하고, 권선동이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다들 흠집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선대본에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없거든요.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윤석열을, 우리가 경선에서 반드시 윤석열을 통과시켜야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제원이가 보이지 않는 장순실이라고 진중거리가 떠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들 지금은 윤석열이나 윤석열 측근들 벌써 문고리라고 지금 벌써부터 불리고 있어요. 개싸움이 일어난 거죠. 지금 얘네들이 진짜 폭망각으로 가는 게 언제부터 선대위 꾸린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홍준표나 유승민이 왜 정상적인 자기 동지라고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 보수의 어떤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고 윤석열을 인정을 하면 왜 선대위에 합류를 안 하겠어요? 같은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같은 정치인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을. 그냥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을 앞세워서 그 밑에 일 몇면을 보면 장제원, 권선동 수많은 탐관오리와 황간 내시들이 붙어갖고 윤석열을 이용해서 정권을 잡은 개국공신이 되려는 그런 사람들이 윤석열 그 주변에 다 모여있는 걸 보면서 과거에 친박이었던 놈들도 이제는 박근혜가 끝났다는 생각을 하면서 변박이 돼갖고 거기 붙어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과 홍준표는 적어도 붙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김종인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장제원이에요. 장제원과 그 주변, 장제원이가 얼마나 윤석열에게 신임을 받았으면 비서실장, 그 흠 많은 장제원이를 비서실장으로 시키려다가 여기서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장제원이가 스스로가 사표를 내고 비선으로 빠진 거예요. 장제원이가 물러날 놈 같아요? 여러분들, 장제원이는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나 인사청문회를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 눈빛을 보세요. 그냥 권력 힘센 자에게 붙어갖고 자기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게 정치적 야망이 눈에 보이잖아요. 저는 장제원만큼은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타분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결국은 김종인이가 절대 우리가 최악의 상황이 뭐였냐, 김종인이의 등판. 저는 이게 가장 김종인이의 등판과 함께 홍준표의 대선 후보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에겐 위험했었어요. 근데 쟤네들은 벌써부터 권력 싸움이 시작됐고 여기저기서 주도권 싸움. 왜 그러냐, 김종인이 들어오면 윤석열을 경선 과정에서 도왔던 사람들은 다 날아가죠. 이해가 가세요? 어떻게든지 장제원이나 권선동이나 윤석열 경선 과정에서 도왔던 측근들은 왜 김종인이 들어오는 거를 극구 반대하냐, 김종인이 총괄 본부장이 되는 순간 경선 과정에서 1등 공신들은 다 날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김종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비선으로 빠진 장제원과 모든 걸 의논한다고 생각되는 김건희,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출구가 있을까요? 딱 출구 하나는 있죠. 제가 며칠 전에도 분석했죠. 저는 김종인은 등판한다고 봐요.
김종인은 등판한다고 봐요. 왜 김종인은 등판한다고 보냐? 다음 달 중순이나 1월 달 되면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의 지지율은 최하 10% 차이 납니다. 최하 10% 이상 지지율이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후보 교체론이 떠오를 때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날아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들이 이렇게 가면 위기감을 느껴서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윤석열은 아무 조건 없이 총괄 선대본부장을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은 절대 윤석열을 돕겠다 안 돕겠다 얘기도 안 하고 이준석도 돕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왜 이준석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패싱이니 윤석열과 계속 척을 지겠어요? 돕지 않아야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돕지 않아야지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이가 이준석이 그렸던 김종인이 등판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얘네들은 대선이 99일 남았는데 한쪽에서는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당대표와 김종인 그 세력들은 윤석열 지지율 빠질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김종인 없이 우리가 대선을 치를 거라고 자기네들이 자신감 있게 지금 나가는 거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이 그 주도권 싸움이 김종인이 잡으면 윤석열을 도왔던 경선 과정에서 주변 인물을 다 날아가니까 절대 김종인을 받을 수 없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대안으로 김병준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그러나 혹시 몰라서 보훈카드로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임명하지 않고 아예 비워놓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엄청난 분열이죠. 대선이 끝났는데 유승민이 민주당은 1도 아니에요. 민주당은 이낙연 빼고 다 돕잖아. 이쪽은 어때요? 유승민 따로, 홍준표 따로, 윤석열 그 주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민주주의랑 분열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은 벌써 당대표, 그 다음에 상황 따로, 문꼴이 등장하죠. 권난동 난동 부리고 있죠. 김건희 여기저기서 휘짓고 다니고 있죠. 엄청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윤석열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비정상적인 정당이라서 그런 거예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맞아요. 맞아요. 제가 보면 조중동이 3년 동안 부동산으로 때리고 우리가 타격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이 기회를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배제시키고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냈으면 우리가 위기가 왔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딴 사람 윤석열이 오히려 윤석열이 정치권에 얼씬거릴 때 이런 장재원이나 변박들이나 이런 이익집단들이 윤석열에 붙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정말 민주당은 위기였어요. 진짜로 국민의힘 보수에서 경선을 통해서 홍준표가 됐든 유승민이 됐든 오세훈이 됐든 누가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은 정말 위기였어요. 근데 엉뚱한 3월달까지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이 나오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은 망한 거예요. 그때부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정치 한번 해보지 않은 윤석열이가 밖에 있던 단지 잠깐 반문재인 정서에 힘입어서 인기 좀 있다 그래갖고 어떤 간신 같은 의원들이 붙어갖고 당내 경선을 이기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장재원이나 변박들이나 바른미래당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을 당내 경선에서 돕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당내 경선을 이깁니까? 어? 비정상적인 경선이 벌어진 거예요. 제대로 된 경선이었고 국민의힘이 정말 정권을 잡고 정권 창출하고 싶었으면 윤석열을 배제시켜서 따끔하게 혼나갖고 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어디 와서 이제 와서 어? 당신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을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야 되냐? 이제 그렇게 비판을 안 하더라도
윤석열은 인재 영입으로 데리고 왔으면 우리는 대선 졌어요. 이해하십니까? 조용히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 대권 후보로 키우는 게 아니라 쟤는 한 발짝 물러나게 나 있게 하고 국민의힘에서 정상적인 정치 세력들이 경선을 통하고 경선이 끝난 다음에 반문 정서에 어떤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윤석열을 인재 영입으로 뽑고 최재형을 인재 영입으로 뽑고 그랬으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지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홍준표가 국민의힘에 윤석열이 아예 국민의힘에 들어가지 못하고 국민의힘에 경선을 거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김종인이가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윤석열은 국민의힘에 경선에 참여하지 말아라. 근데 마음 급한 변박들과 이익 집단인들이 빨리 윤석열을 끌어들임으로써 윤석열의 외연 확장은 개나 조나 되고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어요.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됐어. 그렇게 해도 민주당과 이제 싸울 만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불리하면 반문 정서, 정권 교체를 원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 최재형을 영입하고 다 망친 거죠. 최재형을 대권 후보로 영입해갖고 대권에 출마시키고 완전 개판된 거죠. 윤석열을 영입 1호로 만약에 홍준표가 뽑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경선 자체가 국민의힘 정치, 그러니까 수십 년간 이어온 저 보수 적폐 수구 세력들의 정치 세력을 완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런 경선 봤어요?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윤석열이 과연 우리 후보가 맞아?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어? 생각해보세요. 윤석열이 과연 우리 후보가 맞아?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가 되면서 절대 윤석열을 찍지 못한다는 골수 친박들이 남아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요, 그냥 보이는 이준석과 김종인과 윤석열 이런 갈등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적 김병준이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그냥 바지 세워놓은 거예요. 바지 선대위원장으로 어떻게 되든지 배지들의 힘으로 분위기 좋으니까 가보자. 저는 분명히 그러니까 12월 말 1월 초 반격 넘어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김종인 윤석열 반윤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반윤 세력이 존재해요. 여러분들은 언제 벌써 한 달째 얘네들 선대위 갖고 이러고 있어요. 한 달째 선대위 갖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왜 국민의힘에서 20대들이 잠깐 이준석에게 열광했다가 왜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30대 당대표가 나오는 거는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 꼰대 정당인 줄 알았더니 국민의힘이 30대 당대표가 생기네? 하면서 20, 30대가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20, 3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거예요. 왜? 역대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송영길 당대표는 젊은 사람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요. 그렇잖아요. 송영길 당대표 역대 민주당 대표치고는 젊은 사람인데 이준석에 비하니까 꼰대가 돼버리거든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20, 30대 탈이념 세대의 20, 30대들이 국민의힘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30대가 당대표 뭔가 국민의힘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윤석열이라는 외부 인사가 들어왔고 경선에서 치고 올라가서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후보가 되자마자 30대가 팽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20, 30대의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다 이탈해버린 거거든요. 그에 반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돼요? 점점 뭔가 뭉쳐지고 체계화돼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와 함께
당권을 쥐고 당권도 쥐고 슬림화 돼가고 뭔가 움직이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응? 여기서 이제 윤석열이가 가장 여러분들 마음 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윤석열이거든요. 윤석열은 이번에 저쪽에서 만약에 후보 교체론이 나오거나 본부장 문제, 본인 문제, 부인 문제, 장모 문제가 심각하게 펼쳐질 경우에 지지율도 많이 이재명 후보와 벌어지면 아니라더라도 후보 교체론 나올 것이고 김종인 등판론 나올 것이고 김종인이 그냥 등판하겠어요? 김종인은요 엄청난 뒤끝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 45%, 윤석열 만약에 지금같이 윤석열 뭐 35% 아니면 30%까지 떨어 15% 정도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45, 윤석열 30 떨어지는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김종인한테 달려가겠죠. 총괄 선대본부장 맡아달라. 김종인이 맡을 것 같아요? 안 맡아요. 내가 볼 땐. 내가 볼 땐 김종인이 반반이에요. 근데 이런 말은 분명히 할 거예요.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내가 들어간다 그래갖고 반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파이어 뭐 이러면서 자기 몸값을 계속 올리겠죠. 그쵸? 뭐 이렇게 뭐 여태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됐는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총괄 본부장을 맡는다고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파이어 뭐 그러니까 김종인이가 아 윤석열은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할 경우에 손도 놔버리면 결국은 국민의힘에서 반윤 세력들은 후보 교체론을 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말 틀린 거 없잖아요. 여태까지 뭐 김종인이가 뱉은 말이나 윤석열 캠프에서 뱉은 말을 김종인이가 그냥 너그럽게 지지율 떨어졌으니까 얘네들이 날 찾아왔으니까 도와야지 그럴 것 같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죠. 절대 그러지 않죠. 윤석열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놓고 전면 총괄 본부장으로서 맡기면 후보 교체를 주장하겠죠. 이거는 윤석열 지금 갖고는 안 된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 무슨 선거다? 어? 이번 선거는요 네거티브 선거예요. 왜 네거티브 선거가 될 수밖에 없냐면 윤석열이가 아는 게 있어요? 정책이 있어요? 정치 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양 진영이 그 역대 어떤 저기 대선보다도 그냥 네거티브 대 네거티브 충돌이에요. 상관없어요. 윤석열이 말빨이 좋습니까? 좋은 정책이 있습니까? 좋은 공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저쪽에서 무조건 뭐 변호사비 대나 대장동 처음에 대장동으로 타격 입히고 변호사비 대 막 이런 걸로 계속 치는 거예요. 양 진혁이. 그쵸? 그냥 누가 더 큰 한 방을 찌르냐. 얘네들은 그냥 사실 대선은요 아이디어와 팬 싸움이죠. 누가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공약을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냐. 이번 대선은 칼 싸움이에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칼과 칼이 부딪히는 싸움이에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쪽은 계속 결국은 여러분들 그 형수 녹취록 갖고도 안 써먹을 수가 없어요. 저 인간들이. 형수 이재명 후보의 여태까지 제기됐던 의혹들 다 깔 겁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냥 전면전이에요. 응? 그렇게 싸워야 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도 이게 정책성. 여러분들 자꾸 그런 기대하시죠. 뭐 TV토론 나오면 윤석열 반 죽는다. 먼저 TV토론에 와서 질문을 하면요 그냥 깽판을 치든 뭐든지 그냥 네거티브의 응? 선거가 돼요. 김건희? 저는 김건희 거의 안 등장할 거라고 봐요. 99일만 버티자 작전으로 나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99일만 버티자 작전으로 갈 거예요. 엄청난 네거티브에 어느 쪽에 칼이 진짜로 제대로 들어가냐의 싸움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원의 싸움이에요. 국민의힘이 여러분들 저는 윤석열이가 충청권 방문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충청 대망론을 띄우는 순간 낡은 정치예요. 요즘 선거는요 충청 사람이라고 충청 찍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서울 사람이 대선 출마한다고 서울 사람들이 서울 사람 찍습니까? 호남 사람들이 호남 사람 나온다고 호남 사람들 찍어줍니까? 안 그래요. 대선은요 진짜 이거 충청 대망론 이거 40년 언제부터 80년대부터 나온 거예요. 충청 대망론 87항 이후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먼저 자기가 충청의 뭐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 자체가 낡은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이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제 엄청난 이제 수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네거티브 싸움. 응? 윤석열 주변에 누가 있어요? 새로움이 없어요. 그냥 삼선 중선 중진들 다 포진해갖고 경선 이기는 데까지는 힘을 쓸 수 있죠. 제 말 이해하시죠? 윤석열이가 윤석열 지금 선대위 인선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직도 윤석열은 경선이에요. 경선. 왜 자기가 정치를 경험이 없으니까 중진들을 모아야만 정치 조직들을 이용해서 경선을 이기는데 모든 올인을 했거든요. 어? 거기에다가 김종인은 이미 물 건너갔죠. 홍준표, 유승민 도울 마음 없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이야 여러분들 많은 그 뭐 부동산 뭐 악재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잘한 점보다는 그러니까 레임덕이 딴 거 아니에요. 5년 동안 우리 문재인 정부 너무 훌륭하게 일을 해도 집권 말년에는 나쁜 점을 부각시키죠. 그래서 레임덕이라고 하죠. 공조직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수많은 잘한 것들을 배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엄청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실용주의자들 현실주의자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죠. 거기에 또 민주당 지지를 했던 사람들 중에 지난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좀과 뭔가 변화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 180석 줬더니 뭐했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과 180석을 줘서 뭐 했냐는 것은요 이거는 민주당 정권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분노. 그 여태까지는 전면적인 대선 후보들 간의 면면을 보고 지지율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이재명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그런데 대선이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그러면요 중도라는 사람들은요 뭘 보냐 왜 중도겠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결정되는 집단들이 꼭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박근혜 찍었다가 이번에는 문재인 찍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중도라고 해요. 그렇죠? 이번에 자기한테 유리한 거 그런 이번에 대선에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인물을 봐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민주당 부동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가 반사적으로 윤석열에게 갈지 모르지만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국민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게 이거예요. 윤석열은 어떤 후보인가? 그렇죠. 이재명은 어떤 후보인가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나오죠. 이재명은 일하는 후보다.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고 서민 경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이야 민주당 정권 분노 막 이러면서 저쪽을 지지하고 그러지만 대선이 갖고 오면 인물을 봐요. 그러면 이재명은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은 일꾼이다라는 게 그냥 붙어 있죠. 그럼 윤석열은 어떤 사람이냐는데 윤석열 지지자들이 그걸 말 못 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윤석열은 어떤 후보야라고 할 때 윤석열 지지자들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재인 정부의
방귀를 든 사람? 제 말 이해 가세요? 그냥 대선이 막바지에 가면 갈수록 어떤 사람인가를 본다니까. 여러분들도 보지 않아요? 우리 후보지만 이재명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를 제일 먼저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목숨을 걸면서 지지할 수 있겠나?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응? 봤더니 와, 이 사람은 정말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게 보여. 그럼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그냥 문재인 싫은 사람 다 모여 하는데 뭐 제가 뭐 문재인의 뭐 가장 그 아무것도 없거든요. 응? 그래서 이 선거는 역대 최고의 네거티브 선거가 돼요. 그래서 최전방 공격수의 응? 조수진, 전주의 김은혜 이런 애를 배치하는 거예요. 막말하잖아요. 막말. 막말러들을 왜 전방의 대변인들을 다 배치할 것 같아요. 그냥 네거티브 선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칼 대 칼의 싸움은요, 어느 칼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냥 잽들 막 날려야 난타전으로 할 겁니다. 네거티브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저기서 우리 뭐 열린공감TV 다들 정말로 큰일 하고 있죠. 다른 우리 민주주의 스피커들도 큰일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이재명 정부 만들기 위해서죠. 저희 큰 거 한 방 있어요. 제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죽여놓을 수 있어요. 그것만 믿으세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니고 지금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래서 몇 명이 지금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몇 명이 각오하고 있고 분명히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도 저희가 각오들을 다 하고 있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시민들, 여러분들의 하는 일만 열심히 하세요. 우리 으쌰으쌰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단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 응? 그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 줄리 뭐 술집 그런 건이 아니에요. 그냥 핵폭탄이에요, 핵폭탄.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괜히 있는 척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목숨 걸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가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목숨 걸고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잘 우리 시민들을 똘똘 뭉쳐갖고 여러분들은 똘똘 뭉쳐갖고 이재명 후보의 바람을 일으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노사모의 바람을 일으키자가 아니라 주변에서 손잡고 나가게 하고 자기 지역에 이재명 후보가 오면 이재명 시민캠프 단톡방 카톡에 이재명 시민캠프 치면 전국조직으로 다 있어요. 그래갖고 부산도 만들었고 부산도 여러분들 거기는 개국본이 아니에요.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 다 모이는 겁니다. 알겠죠? 다 모여서 개국본은 싫어도 이재명은 좋은 분도 있고 제 방송 중 보면서 조금이나마 그 자기가 여태까지 지지했던 뭐 많은 우리 민주주의를 응원했지만 조금의 차이를 극복하고 전부 이재명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알겠죠? 이재명 하나로 똘똘 뭉쳐야 돼요. 종전선언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에 관한 그 본부장에 관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추측도 하지 마시고요. 추측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상상 이상의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저희가 서초동 촛불을 들면서 사실상 우리 문재인 정부에 큰 힘을 줬고 그 서초동 촛불의 힘으로 우리가 4.15 총선에 대승을 거뒀고 우리 시민들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의 위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큰 역사의 획을 긋시다 여러분들. 지금 뭐 무섭고 두렵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언제 뭐 우리가 그런 거 쫄았나. 뭐 저희들도 무섭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말뿐이 아니에요. 말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재명 시민캠프 단톡방에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세요.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서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지역에 다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후보가 어디 저런 놈들이랑 비교를 합니까? 지금 열심히 지금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얘기할 부분들이 아닙니다. 진짜 큰 것들은 유튜브에서 터뜨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큰 것들은 유튜브에서 터뜨리면 안 돼요.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저희가 저는 그런 거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들은 노무현의 제2의 노무현의 바람을 꼭 여러분들 제2의 노사모 바람을 꼭 일으켜주는데 귀찮아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재명 시민캠프 오늘 밤 안에 부산, 전남, 목포, 울산, 창원, 마산 다 오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명이건 30명이건 여러분들 다 모여드리세요. 거기는 누가 방장도 없어요. 누가 주인도 없어요. 단지 방장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베나 누가 분당 세력들이 들어오면 쫓아내는 역할이고 어떤 우리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누구도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는 개국권 조직도 아니고 그냥 이재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많이 퍼나르세요. 여러분들만 하지 마시고.